아, 지금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데, 비가 오는데 이렇게 천산나팔꽃이 많이 붙었네요. 많이 피었어요. 천산나팔꽃이 주랑주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한 나무에 붙었네. 이것은 떨어져 있고. 오이가 지금 열리고 있죠. 우리 마당에는 이렇게 오이가 해년마다, 저기는 또 열려 있네요. 저 밑에도 열려 있고. 해년마다 이렇게 밭으로 가려면은 번잡스러우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바로 음식을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화분에다가 여러 개를 심어 놔요. 이번 올해도 한 10개 정도 오이를 각 화분마다 심었어요. 그리고 위로 발발 올라가죠. 이게 대추꽃이 피어 있고, 대추꽃이 피어 있고, 여기도 또 이제 천산나팔꽃이 여기도, 아까 거기도 있고, 여기는 몇 개인가 봐요.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15개가 머물러 있네요. 이 나무 하나에가 15개가 천산나팔꽃이 본래는 한 나무였는데 이걸 너무 커서 막 키도 잘라버리고 실내에 들이려고 키도 잘라버리고 두 개로 나눴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집채만 하나 열렸던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네요. 비판 다 땄는데 또 나머지 비판은 이거 오늘 따면 되겠어. 이게 산수유 나무예요. 산수유. 서울서 가져온 나무죠. 이 양재동 꽃시장에서 산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. 한 1m, 2m, 3m 정도 컸네요. 이게 다음에 이제 집을 헐어내고 하나님 성전 지을 때 정원을 만들 때 이렇게 산수유도 연못 분수 옆에다가 심으려고 이렇게 그대로 화분에다 뒀는데 10년이 다 돼버렸네요. 금방 와서 이게 헐고 조각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. 이 작품은 1층 정원에다가 방배동 집에 1층 정원에다 뒀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그 이걸 집어가려고 훔쳐가려고 하다가 참 지켰던 작품이에요. 뭐 보통 때는 너무 무거우니까 못 훔쳐가는데 그 이제 이삿짐 센터한테다 이걸 집어가려고 딱 덮어놨더라고요. 눈속임으로 참 아휴. 산수유 나무가 이렇게 화분에 큰 대형 화분에 이렇게 심겼는데 엄청 커요. 엄청 큽니다. 큰 나무. 산수유 나무 속에서도 뼈라는 작품이 또 숨어 있네요. 곳곳에 숨어 있어요. 뼈라는 이태리 대리석으로 뼈 이건 갈비뼈 뭉치예요. 저기도 또 작품이 하나. 뼈가 들어있죠, 조그만 거. 여기도 뼈고.